사실 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 모든 걸 알고 싶어 나, 너의 모든 것. 향기가 보여 푸른 보랏빛 미로의 화원 그 너머 한이바람 그 안에 실려 보기나 내게 가고파. 사실 난 하고픈 것이 너무나 많아. 모든 걸 그려볼래 나, 너와 둘이서. 이제 느껴져 따스한 햇살 끝없는 조언 우리의 작은 공간 너의 품에 안고 달콤한 꿈을 꾸고파. Fly away, there's no one in the air. 세상으로 let's run. There's no one 우리의 세상으로 Let's ride the way 미지의 세계로 Fly away. There's no one 우리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지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제 작업실인데요. 오늘 여기서 레슨이 있어가지고 레슨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힘 빼요, 여기. 열어줘야지, 열어줘야지. 여기를 열고, 여기 압력을 좀 줘야지. 여기, 여기.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한번 나가볼까 해서 네, 그때 한번 출연하고 그때 뭔가 제대로 한번 이제 음악을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버스킹을 하면서 공연 섭외 들어오면 또 공연하고 그렇게 음악 안 할 때는 또 일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음악을 놓지 않으면서 다른 일을 해서 어떻게든 살아가다가 이 수입이 생각만큼 못 따라와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못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갑자기 탁 들면 굉장히 무서워요. 무섭고 엄청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날은. 네. 그 감정 빠져나오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네. 다시 시작하는 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작년쯤이니까 나이가 이제 30이 후쩍 넘었는데 다시 음악을 한다고? 약간 이런, 그래도 조금 음악 할 때보다는 조금 더 먹고 사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되게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계속 하다가 아예 다른 일을 하니까 제가 막 도저히 스트레스를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생계적으로 힘들더라도 음악 하는 게 난 행복하다. 네. 그래서 뭐 죽기야 하겠냐, 열심히 살아보자 해서 여기 좋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유지를 못하겠다. 이사 때문에 먼지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또 실전에 강하니까 잘 할 수 있겠죠. 두 번째까지 그냥 이렇게. 아, 두 번째 할 때. 나 보고 나 볼 수가 없구나 라이브 때. 그냥 하여튼 이 정도. 그냥 되든 안 되든 해봅시다. 오케이. 공연을 섭외받아서 가더라도 자작곡은 좀 플레이리스트에서 좀 해주세요 하고 이런 것들도 많고, 서울보다는 아무래도 아티스트들이 좀 인구가 적기 때문에 또 음악 활동하는 예술인들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나 그런 대우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멜로디를 조금 나쁘지 않게 써서 그런지 빠지는 관객들 속에서도 한 번 듣고 후렴구를 2절부터 따라 불러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만 보고 공연하는 거죠. 사실 모든 분들을 만족시키기는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신승리를 하면서 음악하고 있습니다. 솔로로 활동할 때는 좀 조용조용하고 약간 부드러운 곡들을 많이 불렀어요, 사실. 근데 이제 밴드 음악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난 뒤로 관객분들하고 조금 더 호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곡들, 신나는 곡들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면 뭐 락 페스티벌이 많으니까 뭐 그런 데도 올라갈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작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 스테이지란 말 그대로 내 무대다. 그냥 나만의 무대로 만들고 오겠습니다. 네. 아, 이행시가 있네요. 잠깐 볼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운 좋은 날이 있나요? 사소한 행복이라도 좋으니 TMI 부탁드려요. 아, 지금까지 살면서 운 좋은 날 바로 오늘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부산에서 제일 꿈의 무대 상상마당에서 제가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운 좋은 날이 아닐까요? 오늘 제가 최고로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지금 박수 나와야 되는데. 네, 그리고 볼까요? 요게 좀 마음에 드네요. 보컬분 너무 잘생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20대 때 들을 때는 굉장히 좀 아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이제 지나갔는데 이제 30대 되니까 이게 너무 귀중한 말이에요. 네, 너무 잘생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내일 모레 40이라 네. 아직 6년 남았어요. 근데 다음 목소리가 너무 달달하신데 달달한 비법이 있나요? 네, 요게 사실 달달한 비법은 달달한 가수를 엄청 많이 따라하면 됩니다. 제가 누구를 많이 따라했냐면 성시경 씨를 엄청 많이 따라했어요. 옛날에 어릴 때. 잠깐 보여드리면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라도 네, 비슷하게라도 이렇게 많이 따라하시면 네, 확실히 실력이 느실 겁니다. 저는 지훈이었고요. 다른 곳에서도 빨리 만나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멘트가 엄청 끊기네. 죄송합니다. 네,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 자랑이 되고 싶은 신인 가수 최지예라고 합니다. 지금은 트로트나 70, 80을 위주로 조금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원래 발라드도 했었고 뮤지컬도 했었고 전 장르를 다 도전해보는 게 저의 목표라서 트로트 가수라고 칭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는 낭만고 양이 이별해줘 이별한 거 맞죠 하지만 살 수 없어 내겐 넌 하루를 든 시간만이 흘러갈 뿐이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회사원이었거든요. 무역회사를 다녔었는데 사람들이 되게 놀래더라고요. 너무 다른 장르라서. 그래서 저희 대표님도 쟤는 언젠가 이 회사를 떠날 거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다른 상사분들도 너는 노래해야겠다라고 많이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공연하면은 보러 와주시고 하셨어요. 너무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가지고 학교 선생님께서 제 노래하는 거를 들으시고 이 대회 한번 나가보는 거 어떠냐 하셔서 부모님한테 노래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부모님이 처음엔 엄청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나가서 네가 상 타면 내가 인정해 줄게 이랬는데, 나가서 제가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2등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 방수 먼저 축하합니다. 이 우승기는 부산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뭐 거미님 노래나 에일리님 노래 이런 거를 원래 좋아했어가지고 가요제 나갈 때도 거미, 에일리 노래로 막 나가고 했었는데, 어르신 분들은 그 노래가 뭔지를 모르니까 별로 반응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대가 다 좋아할 수 있는 장르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트로트도 한번 도전해볼까 하면서 여러 장르에 엄청 도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트로트가 잘 어울려 보였나 봐요. 좀 유명하신 작곡가 선생님께서 혹시 노래 낼 생각 없냐고, 데뷔해볼 생각 없냐고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보통 이게 돈을 들이고 뭐 작업을 맡기는데 저는 선생님께서 투자를 하셨어요, 저한테. 노래 너무 잘하니까 이 노래 한번 내볼래? 같이 해볼래?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가지고 트로트로 어쩌다 보니 데뷔를 먼저 하게 된 것 같아요. 각 지역에 있는 가요제를 되게 많이 나갔는데, 나가다 보니까 막 많은 관중들 앞에서 무대에 서고 하는 일들이 되게 짜릿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사실 좀 관객이 적은 무대가 제일 무섭거든요. 그냥 이 자리에서 갑자기 노래 한 소절 불러주세요 하는 게 제일 떨리고, 오히려 막 몇만 명, 몇천 명이 있는 그런 무대에 서가지고 노래를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재밌고,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냥 그 순간에 약간 기억을 잃는다고 해야 되나? 그냥 미쳐서 노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 그래서 좀 큰 무대 체질이지 않나. 이왕 하는 거 뭐 전국적으로, 전 세계는 솔직히 조금 힘들지 않나 싶지만 그래도 꿈은 크게 가지면 좋으니까 전 세계나 전국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고, 일단은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했으니까 트로트 쪽으로 먼저 이름을 좀 더 알리고, 또 발라드에서도 앨범도 내고 해보려고요. 그냥 나라는 사람을 진짜 100% 다 뽐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 최애 음식이 뭔가요? 제가 고기보다 회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또 다행히 제가 부산 사람이라 부산에는 또 신선한 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회를 좀 자주 먹는 것 같고,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는 것 같아요. 지혜님, 신곡 발매 계획 있으신가요? 신곡 발매 계획은 당연히 있고요. 그게 지금 정확하게 몇 월에 나옵니다, 언제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밴드 음악이랑 발라드 음악, 요거 두 가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트로트 외에도 여러분들이 최지예 이 이름 꼭 기억하시고 이 가수가 또 다음에는 무슨 앨범을 냈을까 하는 그 궁금증 하나로 저를 조금 찾아봐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부산 관광의 중심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에서 해변열차 스카이캡슐 탑승권, 글로벌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 부산에서 2인 가족 이용권, 건강한 운동을 책임지는 부산 프리미엄 헬스장 커스텀 피트니스에서 헬스 이용권, 범일동에 위치한 물 좋은 부산 해수랜드에서 사우나 이용권, 프리미엄 단지 시청 아틀리에 933에서 라발스 호텔 숙박권, 라치나타 상품권, 부산의 중심 서면에 위치해 있는 KTNG 상상마당 부산 스테이에서 숙박권을 드립니다.